진출합니다. 손녀에게 줄 비타민을 만들다 운동 능력치를 최상으로 만드는 포텐캔디를 개발했고, 이걸 악용하려는 해외 세력을 피해 도망치는 중이다. 이 사탕 다섯 알이 부디 내가 꿈꿔오던 오대장이 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앞날, 아니 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되길. 사랑하는 손녀 주희야, 아레비의 숙제 하나만 해주렴. 훈남 스포츠계를 이끌 잠재력이 보이는 아이들에게 이걸 전달해다오. 할아버지 일을 내가 완성해야 되는데. 이걸로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. 어? 뭐지? 뭐야, 비켜요. 키도 작은 게 농구는 무슨. 이거나 뺏어봐요, 형. 저 초딩은 덩치 때문에 스피드가 느린 편. 저 빅보이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때를 노린다.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두뇌로 하는 거다, 예혜송아. 찾았다. 이야, 기가 막히네. 이거 먹고 그 능력 꼭 좋은 데 써라. 근데 어린애가 뭔 고생을 이렇게 했냐. 세월을 아주 정면으로 들이받았네. 왜? 내가 뭐 어때서? 너도 슛돌이 팬이냐? 근데 틈난 애들마다 얼굴이 다 이 모양이냐? 연상이 폭삭 사갔네. 이대로라면 축구 우승컵 다 쏟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근데 이 사탕 대체 무슨 맛이야? 민트 초코. 너 민트 초코 안 먹어? 어? 뭐야? 사탕? 나도 하나 주라. 너도? 인절은 안 되지. 참참참 이기면 줄게. 참참참! 참참참! 먹어. 어? 민초 맛이네? 맛있다. 몇 개 안 남았네. 누굴 주지? 아니 언제까지 따라다닐 거야? 그만 따라와 이놈아! 제 걱정하시는 거라면 괜찮아요. 저 안 힘들어요. 우리 옆집에 양홍석 아니야? 김성윤네? 집에 들어갈 때 갖다 줘야지. 조심해! 괜찮아? It had to be you. 딱히 너한테 반해서 그런 주는 거 아니니까. 근데 넌 덩치만 보면 소형준이 아니라 대형준인데? 내가 커서 대장 될 거거든. 그렇다면 먹어야겠네. 우와! 다들 어른이 되면 굉장하겠어. 내가 그때 납치만 되지 않았어도. 그게 벌써 13년 전 일이야. 누가 그 애들을 찾아주면 참 좋을 텐데. 오대장? 그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.